KMAC가 제시하는 2021년이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대학 혁신 과제, 미래형 교육의 선도대학이 되는 꿀팁을 전수합니다. 교육의 혁신은 전공에서 시작하라. 유연한 학사 구조를 통해서 전공의 혁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대학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보다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인재, 문제해결형의 인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대학의 역할로 보면서 대학 교육이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혁신의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취업과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학 입학 정원은 갈수록 감소하고 채용의 트렌드가 역량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교육과정은 어떠한 역량에 연계되어 있는지,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전공교육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교육의 질적인 관리입니다. 전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공교육이 이러한 혁신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본다면, 또 한 가지는 전통적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학과의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학사 구조 자체의 유연화에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혁신 요구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모두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더 어필하고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학생들이 보다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결국 전공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이슈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 교육은 학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은 교수진이 많은 것을 의도하고 생각하고 담아놓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의 구성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자신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라는 관점에서 어떤 전공 능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교과를 체계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지,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전공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유연한 학사 구조라는 것은 전통적인 틀, 예를 들어서 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런 제도들을 포함해서 보다 학과의 경계를 넘어서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고 문과, 이과의 경계까지도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유연한 학사 구조라는 것의 예로는 융합전공, 트랙제, 모듈형 또는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이와 같은 형태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한 학사 구조를 통해 전공을 혁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공의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성 방안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필요한 지원 제도와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랙제는 저희가 익숙한 방식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하나의 전공이나 학과 내에서 진출 분야에 따라 교과목을 여러 트랙으로 가이드하는 형태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 트랙제가 학과 내에서 학위를 복수로 주지 않으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 트랙제가 등장하면서 또 한 가지 등장한 개념이 다전공제입니다. 전공 내의 학점을 72학점이나 60학점의 구조가 아니라 30 내지는 39학점으로 학점의 수준을 낮추고 두 개 전공 이상을 의무화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전공제의 개념입니다.
이 전공의 학점을 30, 33, 36, 39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서 두 개 전공을 학년 내에 정해진 8학기 내에 이제 이수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 다전공제가 등장하면서 우리 학과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공을 연계해서 또는 학과 간의 이제 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전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데서 등장한 것이 융합전공제입니다. 연계전공은 본 전공에서 연계해서 교과목을 공유하면서 지원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융합전공은 학과를 넘어서서 교과목을 해체하고 다시 필요에 따라 모으고 그리고 신설교과를 만들어서 새로운 전공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대학이 기존에 있는 교과를 다시 재구성해서 융합전공을 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융합전공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융합전공을 제대로 운영한다면 교과목을 재구성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신설교과를 만들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융합전공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것이 주체가 어느 학과가 돼야 되는지 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융합전공을 하려면 조직에 대한 부분, 행정조직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공의 또 다른 형태로 모듈화가 있습니다. 이 모듈을 제도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뭔가 형태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긴 한데요. 모듈이라는 것을 트랙과 같은 개념으로 놓고 사용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트랙제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교과목의 최소 단위를 구성을 해서 이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는 사례들도 또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모듈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의 최소의 단위여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이 최소의 단위가 여러 개가 뭉쳐졌을 때에는 다양한 조합을 지원한다라는 뜻에서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의 최소 단위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교과의 최소 단위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트랙이 될 수도 있고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융합전공이 될 수도 있는 어떤 형태에서는 레고블록처럼 다양한 브릭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듈을 또 활용을 하고 모듈의 최소 단위를 활용해서 등장한 또 다른 개념이 나노디그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나노디그리는 원래 유다시티에서 최초로 적용을 한 개념인데요. 유다시티는 온라인의 연합대학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다시티에서 최초로 적용을 할 때의 개념은 아주 작은 학문을 이수하는 단위로서 적용을 했던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같은 용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라고 하면 한 3과목에서 5과목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3과목에서 5과목이면 학점으로 치면은 한 9학점에서 15학점 정도의 단위인 거죠.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로 구성된 그 자체가 학위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산업체나 특정 분야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디그리를 운영하면서도 산업체의 요구나 또는 현장 실습, 캡스톤 디자인 같은 좀 더 연계된 교과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공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구성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성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공 교육과정 유연한 학사 구조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 분석은 어느 교육과정 구성이나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 분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분야로 어떤 단위로 구성하는지 단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를 보기 위해서 대내외 환경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들의 요구 분석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환경 분석을 하고 나면 진출 분야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진출 분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공별로 이런 학문 단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학문 단위는 산업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학문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직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의 종류까지도 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출 분야를 선정을 할 때에는 환경 분석의 결과를 받아서 이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우리 학문의 단위에 맞고
또 우리 학문 단위에서 유망한지를 보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출 분야까지 선정이 되고 나면 전공 능력을 설정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공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법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공 능력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공 능력을 기준을 잡고 설정하고, 그것이 맞는지 산업체의 의견을 통해서 또 학생들의 수준 진단을 통해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교과목을 도출을 할 때에 우리 학과를 포함해서 대학 전체의 전공 교과목들을 다 늘어놓고 교과목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유연한 학사 구조를 적용을 하려면 어떤 단위가 가능한지 내지는 융합이 가능한지를 보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선정이 되면 그 분야에 필요한 교과라는 것이 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의 교과들을 다 늘어놓고 단독으로 우리 학과 내에서 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타 학과랑 같이 융합을 해서 구성해야 되는 모듈이나 트랙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구성 가능한 것이 많다면 우리 학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융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많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융합 전공이나 또는 모듈화 시켜서 융합 트랙을 구성하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과 내의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구성하는 방식인데, 학과 내의 교육과정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보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놓는 것을 모듈화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게 학과 내의 교육과정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어떻게 융합해서 다양한 진로 내지는 진출 분야를 지원하는지 형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교과목 도출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목이 도출되고 나면 이수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안내가 가능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 방안이나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은 전체가 다 전공 교육과정 구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운영 방안이라고 할 때에는 특히 학사 제도나 또는 융합의 형태나 나노디그리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까지도 담아서 정리를 하면 좋고요. 이렇게 구성이 된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 단독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융합해서 다른 전공과 함께 운영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지원 제도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한 학사 구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첫 번째로 적용 범위입니다. 이 유연한 학사 구조를 적용을 할 때에 우리 학과에만 시범 운영할 것인지, 몇 개에 대해서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 학과를 다 동시에 이러한 유연한 학사 구조를 적용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시범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또 동시에 다양한 융합의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연한 학사 구조를 시행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몇몇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예외적인 학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학과들을 다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대학의 학과 구성이나 현실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사 제도 자체를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학사 제도 자체를 규정화한다는 건 예를 들어 이수 학점을 몇 학점으로 할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대학은 30학점부터 39학점까지 굉장히 다양한 학점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또는 전통적으로 이제 학위 자체를 두 개를 부여할지 아니면 하나를 부여할지, 하나를 부여하면서 몇 개의 전공으로 표시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도 자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적 부여의 기준도 제도화가 필요한데요. 성적 부여만큼 학생들이 예민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융합하면 좋은 것은 학생들이 다 알지만, 성적을 깔면서까지 다른 전공을 이수하려고 하는 학생은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적용하면서 학생들의 신청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성적 부여의 기준을 차별화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본 전공의 학생과 이것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성적 부여를 각각 좀 구분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공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전공으로 운영하게 될 때에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전공 능력을 충분히 갖출 만한가? 라는 측면에서 전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요건화 시킬 건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졸업 요건에 대한 거든 전공 능력에 대한 평가 방안들이 같이 규정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같이 제시해줘야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진로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이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들이 제시가 같이 되어야만 이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유연하게 학생들이 적용하고 이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고요. 네 번째는 융합 교과목 자체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융합은 학생의 몫인가? 라는 것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 교과를 제시한 입장에서 융합에 필요한 교과목들, 구멍이 날 수 있는 A라는 학문 분야와 B라는 학문 분야가 같이 갈 때에 어떤 융합의 교과목이 필요하다면 그 융합을 할 수 있는 역량 내지는 융합의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을 대학 내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수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융합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교육 방법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팀티칭이라든지 또는 여러 전공의 교수가 동시에 들어오는 코티칭 같은 형태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을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서도 혁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여러 명의 교수가 같이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업 시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교수 지원의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전공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장 중요한 키맨은 교수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수요라는 관점에서의 혁신은 이미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학생 수요의 관점에서 우리 전공이 변해야 하고 우리 전공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마인드가 교수진 내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고 이런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만 이 안정적으로 유연한 학사 구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축을 해놓고 나서도 교수진의 마인드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냥 연구 단계에 그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혁신은 같은 전공 내에 또는 우리 대학 내에 있는 교수진들이 같은 마인드의 변화를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교육의 이러한 혁신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학사 구조가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산업체의 수요를 제대로 교수진이 파악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교과목 설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의 연구가 같이 진행이 돼야 비로소 이런 전공교육의 혁신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유연한 학사 구조들이 적용이 제대로 되려면 전공 내에서의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진출을 위해서 충분하게 이 역량이 학습될 수 있는가? 충분한 양의 학습이 제공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공 내에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전공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인증하는 것까지의 다양한 노력들이 같이 가져야 유연한 학사 구조가 결국 전공 교육의 혁신으로 그리고 우리 대학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한 학사 구조를 통해 전공을 혁신하고 전공 교육이 결국에는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대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